궁금합니다. 손혜진 씨의 요즘 고민은 무엇인지.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왜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는 현장에서 선배님이란 소리를 듣게 된 나이가 된 거예요. 됐죠. 나 너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. 더 성숙하고 남을 배려하고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막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더 이렇게 막 파고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나만의 세계에 빠져있게 되거든요. 모든 스태프들한테 두루두루 이렇게 다 챙기면서 좋은 인격을 가진 좋은 배우가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힘들어요. 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아무리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아,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가식인데?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거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. 예.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. 중학교 때부터 왜 배우가 좀 하고 싶으셨는지. 제 안에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. 표현할 수 없는, 그땐 또 막 사춘기고 막 이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표출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, 살면서. 그래서 나는 연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학창시절에 인기는 좀 굉장히 꽤 있었죠? 인기?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럼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타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런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? 저는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얘기해보세요.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. 예쁘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나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아, 그랬을 것 같아요.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. 그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? 예쁘게 생긴 건 뭘까? 모르니까. 그게 나다. 예쁘게 생긴 의미는 뭐지? 그게 나다. 그러니까 정답지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뭘까? 그러니까 내 스스로 눈 앞에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. 그게 예쁘다는 게 뭐지? 나 큰일 났다.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. 모르니까. 그게 나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